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왔다. 그곳 가나안 땅 실로에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의 가축을 먹일 목장을 우리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따라 그들의 유산 가운데서 다음의 성읍들과 목장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희에게도 큰 은혜가 됐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제한된 인원이지만 이렇게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분들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강력하게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보면 레위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레위인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명령하신 일입니다. 민수기 35장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들, 그곳에 딸린 목초지들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21장을 보면 여호수아 20장에 여섯 곳의 도피성에 관해 말씀하시는데 도피성을 포함한 48개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는 이야기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핫 가문 아론 자손에게 13 성읍이 주어지고 고핫 가문의 남은 자손에게는 10 성읍이 주어집니다. 또 게르손 자손에게 13 성읍, 무라리 자손에게 12 성읍이 주어지는데 이걸 다 합쳐보면 48개 성읍이 레위 지파에게 자손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그 언약의 땅이 다 주어집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지파가 이렇게 땅을 다 얻을 수가 있었던 걸까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이렇게 온 지파가 말씀의 성취를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며 묵상하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될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곳 가나안 땅 실로에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의 가축을 먹일 목장을 우리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들에게 성읍들을 내어주고 그에 딸린 목초지들을 다 내어줬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이 레위인들이 갖게 된 땅,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땅은요, 이미 한계가 정해진, 그 범위가 아주 명확하게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35장 4절을 봅니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 둘레의 목초지의 범위는 각 성에서 다같이 성벽 둘레로부터 2천자까지의 지역이어야 한다. 레위 지파가 얻은 성읍들이요, 각 지파들이 사는 성읍들 사이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초지의 한계와 범위가 어떻게 정해졌냐 하면 성벽 둘레 사방으로 2천자까지입니다. 더 땅을 넓힐 수도 없는 거예요. 더 갖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그곳에서 살도록, 가축들도 그곳에서 키우도록 하나님이 그 한계와 범위를 정해주셨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레위인들은 땅을 더 넓히고 더 가지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겠구나. 그런 마음은 진작에 내려놓아야 하겠구나. 레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계 지어진 삶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한계를 지어주시고 삶의 범위를 주신다, 범위를 지어주신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삶 가운데 겪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이요, 대부분 우리가 만족함을 모르는 삶의 태도와 그 지향점 때문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 그 범위를 우리가 온전히 인정할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가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고 먹지 않고 자기 관리를 해야 하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동선수라면 자기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훈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요, 감독의 입장에서는 그 선수를 기용해서 쓰고 싶은데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삶의 한계와 범위를 잊어버린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의사의 처방과 치료하는 그 모든 과정을 따라가야 할 텐데 자기 맘대로 산다고 하면 아마 건강은 더 상해지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에 처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쓰임받아야 할 때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의 삶에 한계가, 그 땅에 한계와 범위가 정해져 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각 지파들의 성읍들에서 제비 뽑은 대로 받은 거예요, 그 성읍을. 그러니까 각 지파의 성읍들 사이에 레위 지파들이 다 나뉘어 살게 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 각 지파의 성읍들 중심에 레위 지파들이 살면서 그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삶을 그들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성읍 중심에서 레위 지파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서 다른 지파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하나님 온전히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늘 도전받으며 산 겁니다.
자기들의 성읍에 함께 사는 레위 지파들이 예배하고 말씀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늘 볼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지파들도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또 올려드리는 재물 중에 그것을 레위 지파에게 공급해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0분의 1을 내어놓는 것이 아마 기쁨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레위지파의 삶은 어땠을까요? 레위지파의 삶이 풍성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레위지파들의 기본적인 삶의 필요가 채워졌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 레위 지파의 삶도 곤고해졌을 거예요. 레위 지파의 기본 필요, 정말로 삶의 기본 필요는 채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가 각 성읍에 흩어져 사는데 그들의 삶의 형편을 보면 이스라엘이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레위 지파가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들의 이 삶이요, 참 놀라워요. 이스라엘 지파들의 성읍 한복판에서 레위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깨어나게 됐어요. 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깨어나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레위 지파와 더불어 온 지파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 온전히 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에 각자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에 서보세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일으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땅은요,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기가 성공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가장 기본 바탕이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땅이 목적이 아니라요, 레위인들은 사명이 목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을 목적으로 살면서 얼마나 아웅다웅합니까? 그런데 사명이 목적인 삶,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레위 지파들이나 그런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들은요, 보다 직접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다른 지파들도 레위 사람들 보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의 것이라 여겼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레위인들에게 흘려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아마 요즘에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바람이 있으실 거예요. 아, 우리 목회자들이 모든 삶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또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검소하고 절제하는 삶 살고 명예 추구하지 않고 늘 겸손해서 모든 일에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였으면 너무나 좋겠다, 아마 그런 바람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목회자는 진짜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성도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에게요, 땅이라는 것은 사명을 위하여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뿐이다,
이런 묵상을 우리 마음에 갖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레위 지파를 통해 다른 이스라엘 지파도 그 당시에 이와 똑같은 도전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면 충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소유해야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건강한지 그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많은 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더 많은 땅 요구하며 살다가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비 뽑은 것에 따라 레위인들이 땅을, 성읍들을 얻게 됩니다. 다른 지파들이 자기 성읍들 중에서 아, 이런 제비가 뽑혔구나, 다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과 전쟁하고 정말로 믿음의 경주를 해서 얻은 땅, 그 결과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것을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고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명령 따라 다 나누어 줍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젊은이 교회 목회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헌금 생활, 특별히 십일조에 관해 말씀을 나눠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때로 이 십일조 사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거 진짜 종교세 같이 걷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저는 이 십일조라는 것이 율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기보다 생명을 살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거야, 그렇게 나누고 가르쳐 왔습니다. 예전에 저는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한 교회가 자립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교회에 온전히 십일조를 감당하는 열 가정 아니면 열 사람이 세워지면 그 교회가 자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분의 1씩 10명의 11조가 모이면 어떻게 되죠? 하나가 채워지잖아요. 그러니 목회자 가정 한 가정을 온전히 섬기면서 그 교회가 자립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를 정말로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하는 가정과 사람의 수가,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 가정뿐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정말로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선교지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거죠. 코로나 상황 가운데 너무나 어려워 절망하고 있는 이들의 삶을 일으켜 세워서 생명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헌금이 되는 거예요. 10의 1조가 10번 모이고 20번 모이고 100번 모이기 시작하면 한 명, 두 명, 세 명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조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헌금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신들의 성읍을 또 10의 일을 왜 레위 지파에게 주어야 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헌신하는 삶이 믿음대로 사는 삶이고
믿음대로 걷는 길이고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길, 그 길을 걷는 것,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땅 분배에 관한 기록을 보면 특히 고핫 가문의 아론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기리앗 아르바를 얻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마 여호수아 21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다 성읍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가 가지고 있던 기리앗 아르바, 곧 유다 산간 지방에 있는 헤브론과 그 주변 목장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기리앗 아르바가 어딥니까? 헤브론 아닙니까? 갈렙이요, 이 산지를 제게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 얻어낸 땅, 정말 어려운 그 산간지방, 믿음을 취하여 얻어낸 땅입니다. 헌신과 노력이 담겨 얻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 따라 그 성읍을 아론 자손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성읍에 속한 밭, 그 주변 마을에 그 주변 마을 갖는 것으로 만족해요. 성경을 보면 갈렙이 이렇게 고생해 얻은 땅인데 어떻게 내어줍니까? 불평하고 불만한 기록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요즘 같은 시대와 비교하면 놀랄 일이죠. 부모님의 유산을 가지고 싸우고 형제 자매가 소송을 하는 요즘과 같은 시대 생각해 보면 이 갈렙의 순종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은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순종으로 기쁨으로 내어놓는 삶, 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와 힘으로 정말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중에 약속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땅을 기업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며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말씀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이 약속이 사실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각 지파들이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읍을 내어주고 10의 1을 공급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붙잡는 믿음의 실험과 도전을 모든 지파가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레위 지파까지 땅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삶,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삶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를 포함하여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랍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 일은 결코 온전하게 다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더 좋은 땅 갖기 원합니다. 내가 더 많이 차지해야 합니다. 지파마다 자기 주장을 했다면 아마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성취를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 그 귀한 믿음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겁니다. 믿는 자는요, 진짜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로만 부르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 철저한 삶의 순종을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간단합니다. 나를 따르라. 모든 것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삶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아닙니까? 말씀을 몰라서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몰라서입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않아서입니까? 이스라엘이 약속받은 땅을 다 얻게 된 것, 그거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 받았으니 자동적으로 얻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충우돌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성취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기다려주셨습니까?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려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가 순종에 도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해냈다, 정말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 라고 기뻐할 우리의 모습을 주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45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아멘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일에 순종이 사용되었다. 그 언약이 성취되는 마지막 관문에 순종의 문제가 달려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어떤 물리적 전쟁을 통하여 성취하는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들의 헌신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고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결국 받아내셨어요. 여러분, 헌신과 순종이 뭐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신뢰하고 그 말씀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이 순종이 이스라엘의 삶의 온 지경과 차원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지파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때 원수 대적들이 그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대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세요. 말씀의 완전한 성취가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것을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이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땅을 더 넓혀 나가며 더더 요구하면서 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을 나누고 섬기는데 사용하며 정말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고 나눌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누고 기뻐하고 섬기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온 지파의 순종에 우리가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허락하신 땅에 머물면서 사명 붙잡고 만족하며 순종했던 삶, 한계 지어지고 범위가 지어진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살았던 그 순종의 삶, 우리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그리고 또한 그 레위 지파를 바라보면서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지파 삶에 모든 것이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기꺼이 성읍을 내어주고 기꺼이 10의 1조를 내어주었던 지파들의 순종의 걸음, 이 순종의 걸음에 우리가 도전해 보십시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삶에 성취하실 줄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졌습니다. 순종하는 자의 삶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분명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는 순종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기쁨으로 나누고 섬기는 순종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 통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이끌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우리 이스라엘 온 지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삶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 또한 온라인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주님 순종의 은혜 그 기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레위 지파가 자신의 삶에 한계가 지어진 것 하지만 사명 붙잡고 만족하였던 삶 그 순종의 삶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것이라 믿고 10의 1조를 흘려보내고 자신들의 성읍을 흘려보냈던 그 믿음의 순종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함으로 생명을 누리는 삶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고 섬김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고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하여 구별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린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언제나 섬기고 나누는 주의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드릴 예물이 없는 참으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심령, 마음의 중심을 주님 받으시고 저들이 평생 나누고 베풀 그러한 삶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주여 주님의 이름 붙잡고 예배하며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동역자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저희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연합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삶에도 참으로 어려운 때가 있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사랑하고 흘려보내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 안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가능하시다면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를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기를 갈망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